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3교시 영상 이제 또 한번 시작됩니다. 라디오 참 정신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DJ 천회장 아침은 먹고 해야 하는데 빨리 하고 이제 아침 먹고 저도 하루를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이제 7시입니다. 7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7시 영상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1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들을 정도면 대단한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고, 3교시 영상도 마찬가지고,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고, 재미있게 뭐,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서 만족해요. 다른 것까지 내가 뭐, 큰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떠드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항상 우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 모든 건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죠. 마음 먹기. 그래서 마음 수련, 마음 운동, 마음 공부를 많이 할것 같아. 마음 공부. 하여튼 여러분들과 저하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뭐 1년 좀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2년, 3년, 5년, 10년 가야죠. 10년까지는 한번 진하게 한번 투자자, 찐투자들이 돼야죠. 찐투자. 뭐 찐팬들이 찐투자도 많이 하던데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딱 돌이켜봤는데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8만전자 얼마나 지겼습니까? 가다가 막 떨어졌다가 다시 또막 6만전자 갔다고 했는데 이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졌어. 보면은 다 사라졌어.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뭐 열심히 댓글 달던 분들 보면은 없어요. 옛날 영상 보면은 그 많았던 분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다 보니까 중도에 뭐 포기하고 뭐 팔고 나가고 뭐 탈출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몇몇 그리 되진 않아요. 그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충 누구누구 나 이름 다니까 아 그분들 진짜 대단하다. 끈기 있다.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는구나. 그 1년 버텼으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야, 삼성전자 1년 버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3개월도 못 버티는 분들 뭐 태반인데 뭐 1년을 버텼으면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파운드리 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워줘야 돼.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TSMC나 뭐 인텔한테 밀려버리면 거의 끝장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는 파운드리 사업 중에 성숙 공정, 레거시 공정의 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시설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대요. 캐파 확대하겠다는 거겠죠, 일종의. 이 사진은 그 평택 캠퍼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뭐가 수요가 커지나 봤더니 뭐 이미지 센서 이런 쪽도 커지고 있어요. 그전 시간에 얘기했죠. 카메라 성능 또뭐 이미지 센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숙 공정 생산 규모를 늘려가지고 이제는 신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돼. 고객사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처 확보하는 겁니다. 수익성을 제고해야죠. 수익성이 없으면 안 돼요. 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돈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지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돈 벌어가지고 또 주주들한테 특별 보너스 줘야지 않겠습니까? 특별 보너스가 아니고 특별 배당을 줘야지. 여기다 또 3나노미터의 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이것도 상반기부터 이제 계획대로 양산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선단, 그 성숙 공정, 하여튼 이런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돼. 바짝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시장 영향력을 현재 확대한다는 그런 구성을 갖고 삼성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2021년 사업보고서에는 레거시 공정은 지속적인 그런 수요 강세가 전망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캐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야겠죠. 맞춰가지고 전체 공정의 수요, 공급. 우리 항상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랑 공급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냥 가격 정책과 제품의 경쟁력을 확대, 강화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누가 사겠어?
그래서 적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신규 펩 공제 펩 확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펩이 뭐냐,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활동은. 신규 펩 확대도 면밀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개한 그 분기, 뭐 반기, 뭐 이런 사업 보고서 있어요. 분기 보고서, 막 반기 보고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수 공장 그 캐파 확대를 위한 생산 라인 증설 확대, 증설 가능성을 명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올해 성수 공정 시설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됩니다. 성수 공정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그 시설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한 25.3% 정도 증가를 했어. 시설 투자가 역대 그 최대 48조 2200억 원이에요. 48조 2200억 원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요즘 막 투자한다고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쪽 신경 쓰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특별히 좀안 줬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뭐 R&D나 이런 쪽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또 구공정을 개량해가지고 성능 및그 원가 경쟁력을 높인 그 파생공정 그 기술도 계속 도입합니다. 지난해 10월 보니까 삼성이 기존의 평면 구조인 그 28나노 공정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센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제품을 핀펫 기반으로 해가지고 17나노 신공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 효율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겠다 해가지고 17나노. 그래서 이제 최시영 사장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 역량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해서 첨단 미세 공정뿐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도 차별화가 된 기술을 혁신을 한번 이어가겠다 그런 야심찬 포부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이 성수 공정 대신 선단 공정 개발과 양산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을 했는데, 하지만 요즘 반도체 호황에 성수 공정 시장이 전례 없이 커지다 보니까 이또 관련 투자를 늘려야 돼요. 늘려서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 캐시를 벌어들여야죠. 돈을 벌어들여야 돼요. 파운드리 있게 그 대만 TSMC죠. 여기도 21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16나노 이상의 그 성수 공정 비중이 50%예요. 얘들도 선단보다는 성수 공정에서 많이 벌어요. TSMC도 거의 50% 됩니다. TSMC랑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선단 공정이죠. 선단 공정으로 분류되는 그 10나노 이하에서는 6대 4야. 6대 4. TSMC 6, 삼성이 4.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지난해 3, 4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정 매출 점유율 격차는 36%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래전부터 TSMC를 해왔기 때문에 그 성숙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격차는. 하여튼 양사의 그 성숙 공정 매출 차이가 더 크다는 의미인데, 삼성은 오는 2026년까지 파운드리 고객사 300개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300개. 그리고 생산량도 2017년 대비해서 3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삼성은 지금 그 수율 확보 어려움에도 3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양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현재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율 한번 제대로 올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AA 기술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은 올해 상반기하고, 3세대 GAA 기술을 이용한 2나노 공정은 2025년에 양산을 합니다. 25년. 그리고 21년에 4, 4분기 4나노 그 제품 양산을 통해서 TSMC하고 기술 격차를 축소해 나가야 돼. 어떻게든지 TSMC 따라잡아야 돼요. 초격차 잡든지 뭘 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메모리 하듯이 이제 비메모리도 이렇게 나가야지. 시스템도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충분히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 해외 거래선은 그 해외 거래선 거래처에서 확보도 많이 하겠지.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이죠. HPC 쪽 이러는데, 하여튼 오토모티브 등 이런 고성장 시장, 이쪽도 이제 대응력을 강화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삼성전자 대단해 보면은, 뭐, 반도체 이것도 해야지, 스마트폰도 해야지, 이미지 센서, 또뭐 있어요? 좀 자동차 전장 쪽도 해야지. 할게 너무 많다. 디스플레이 쪽도 해야지. 다양한 분야 하면서도 살아남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일단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 우리나라에 한 3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진짜 최고, 일본 찍소리 못할 것 같아. 국력 자체가 상당히 완전 뭐, G2까지, G3 갈까? G3 정도 갈지 않겠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그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고, 다들 진짜 평화롭게 살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우리 그돈 많이 번걸 가지고 또 좋은 일도 쓸 수도 있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복지도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하여튼 파운드리 공정 잘 됐으면 좋겠네요.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또 9시 되면 땡 하면은 장이 열려요. 열리니까 또 주가 더 많이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좀 힘들면은 좀 쉬어도 돼요. 관망해도 되니까 좀 쉬면서 그냥 하루 그냥 여러분들의 본업에 또 충실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오전에 또 뵙도록 해요.